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 적어도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경제적으로 노후 걱정 없는 수준까지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투자는 필수로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기업이나 또 정부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일반 개인들, 가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익한 정보, 또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보 제공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소장님께서 그 제가 이제 듣기로 거시경제를 많이는 보지 않으신다고. 주식 투자할 때만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만. 네,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시장의 흐름을, 매크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 시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참고 배경 지식으로서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시황 방송 청취하면서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히려 투자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는 지금 잘못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들의 투자 방법론이 따로 있는데 자꾸 이제 기관들의 투자 방법론을 따라한다는 거죠. 네.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간의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서 원유, 원자재도 투자하고 또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 중에서도 뭐 조그만 자잘한 주식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들어간 힘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져나올 때 또 그 힘으로 주가가 빠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몰캡에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큰 종목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엔솔 이런 종목들 가지고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도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각종 뭐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꾸 이제 그런 그 기관의 관점에서, 여기 이제 뭐 어느 방송이든지 주요 이제 스피커들이 이와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스피커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까, 기관에서 나왔고 또 기관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 자꾸 이제 기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따라하면서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네. 아니 지난해 대표적으로 지난해 그 기관들이 운영한 펀드나 ETF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그 대부분 손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그분들 말씀을 따라서 투자하는데 대부분 손실 본단 말이에요.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최근에 물론 2차전지, 저희가 이제 주로 좀 소개하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 끊인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뭐 모든 분들이 다 저희도 수익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잘하는 종목, 정말 성장성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대여섯 개 정도만 정말 잘 분석하고 공부해서 투자해 놓으면 그리고 그게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들은 그렇게 경험을 쌓으셔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20, 30개 종목을 막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아,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정작 그게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겉핥기식으로 아는 걸 가지고 아,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은 투자할 당시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그 기업이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든 또는 그 기업의 상황이 바뀌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포트 내에서의 비중도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 매력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해가면서 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놓고 아 누가 이야기했어? 근데 이거 떨어졌어. 그 떨어지면 또 그 말한 사람들 대부분 탓하죠. 네. 예.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그 이 정보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앞에서 저희 연구소가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어떤 펀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ETF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막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식의 정보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예, 정말 좋은 정보,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잘 선별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된다. 노력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만 계속 전전하면서 이 방 죄송하지만 이 방송까지 포함해서 이 방송의 제 말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정도 말 들은 거 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선대인이 오늘 방송에서 뭐가 좋다더라. 물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종목을 선별하는 그 안목도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근에 몇 년간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예. 네, 제가 선별한 종목들이 대체로 시장을 훨씬 아웃퍼폼하고 그래서 저희 회원들 수익률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픽한 종목이 다 좋기만 하겠어요 사실 네.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 스스로 공부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투자는요.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투자 공부하는 것.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 가능하면 뭐 주담 통화도 하고 더 가능하다면 탐방까지 해서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게 투자의 이미 90%예요. 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들었다고 투자한다? 그런 게 바로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엉뚱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린 이유는 그래서 매크로 경제라는 건 대부분 그냥 기관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네. 예. 그냥 장이 안 좋았으든 뭐가 안 좋았으든 그냥 기업이 여전히 탄탄하고 매력적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막 이 시장이 흥분해서 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주가가 이 회사가 가진 매력이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오버슈팅한다. 그럼 그때는 일정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걸 반복하시면 수익이 나요. 결국은. 네. 예. 그런데 그걸 뭘 여러분 제가 뭐 매크로 경제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주식 투자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투자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하러 그렇게 매크로 경제에 연연하면서 투자하시냐는 거죠.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네. 없으니까요. 네. 예,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앞서서 뭐 그 기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삼성전자나 뭐 LG 엔솔이나 네.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런 거에는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되는 건가요?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대형 기업이라고 무조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들은 네. 예를 들어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네, LG 엔솔이나 뭐 네. 이런 업체들을 기본적으로 큰 종목들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상.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꼭 굳이 대형주 중에서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네.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되게 잘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죠. 네. 근데 굳이 이게 기관들 관점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 그건 주식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아,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 지금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투자하면 수익 나는 구간이긴 하죠, 당연히. 네. 예, 수익 나지만 어차피 같은 자금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수익을 잘 내고 싶다면 네. 가능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좋잖아요. 네. 2천 몇백 개의 상장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수익을 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보라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뭐 LG엔솔 외에도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아, 네. 네. LG엔솔은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어쨌거나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자잘한 종목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면에서 긴 관점에서 뭐 한 3년, 5년 정도 또는 10년 관점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종목을 원해. 그럼 LG엔솔 투자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자기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걸가 맞지 않게 나는 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큰 중 막 근데 삼성전자를 잡고 현대차를 잡고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요, 소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원시원하시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좀 네.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저는 무조건요. 네.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를 해서 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 적어도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아, 경제적으로 노후 걱정 없는 수준까지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2차 전지 투자는 필수로 해야 돼요. 네. 이게 시장에 온갖 노이즈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저희 연구소 회원들을 위해서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좀 잘 소개하고 제가 좀 조용히 지냈었는데 어쩌면 네. 상대적으로. 그 배터리 아저씨 그 금양 박순혁 이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2차 전지에 관해서 이렇게 뭐 상당수의 그런 어떤 뭐 유튜브 방송부터 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줄은 네. 새롭게 봤거든요. 네. 그 예전부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네. 야, 그분을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현타가 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운영한 선대인 TV에서도 뭐 박순혁 이사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제 혼자 진행할 때도 이렇게 2차 전지를 많이 다룬 이유가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놓치는 이유가 온갖 곳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상한 노이즈들. 네. 네. 그 중에는 물론 한국 배터리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약점이 네. 없겠습니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보면 가장 예, 크게 성장할 섹터이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섹터인데 네. 예,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초입에 있고요. 그 초입에 있는데 이 초입에서 그 섹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저런 노이즈 때문에.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건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 배터리 그 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이 예, 그 자금을 받아서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시를 예, 또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상실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이 가뜩이나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큰 산업이 지금 생겨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는 거죠. 산업적으로도 놓치게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로서도 좋은 그 가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한 최소 5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지켜보는 그 분들 포트에 한 최소 50% 이상은 2차 전지 섹터로 저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머지는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상황을 봐서, 예, 좀 뭐 좋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는 경기순환주들이 많잖아요. 반도체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이게 그 일정한 저 어떤 경기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사이클의 그 저점을 치기 전에 주가는 사실 좀 선행해서 한 2, 3분기 선행해서 바닥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는데도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주가가 일정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그런 구조적 성장주들을 기본으로 깔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기 순환주를 비롯해서 또는 2차 전지 섹터를 벗어나더라도
구조적으로 성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거죠. 그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주를 예, 지속적으로 예, 투자하거나 또는 그 외에 그때그때 그때 어떤 경기 사이클의 저점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섹터에서 대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네. 수익이 나요. 그렇게 적절하게 포트를 예, 구성해서 가면 됩니다. 네. 예.